우리 정종호 목사님이 등남을 했습니다. 예. 예, 감사드리고 한 가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드보라 성가대를 비롯 교회 일에 앞장서서 충성스럽게 뭐 현재도 그렇습니다만 봉사하시는 우리 이영란 권사님, 16대 교구 이영란 권사님께서 재작년에 시작된 그 이탈적 대립 과정 속에서 예정숙으로부터 명예훼손에 대한 고소를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년 지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재판까지 가게 됐고 어제 11일 최종 무죄 판결이 나와서 간단하게 이 내용이 개인에 대한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교회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부분이 돼서 잠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2022년도 3월 4월에는 그 이탈적 사람들이 이승현이 당회에서 결의해서 본인을 교회에서 쫓아낸다, 목사들을 쫓아낸다 이런 식으로 선동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두 번에 걸쳐서 당회를 방해를 한 적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예루살렘 성전을 점거를 함으로 당회가 진행되지 못했고 두 번째는 우리 이제 교회 장로님들이 미리 에녹 성전에서 이제 당회를 진행을 했는데 이 소식을 듣고 나중에 이 에녹 성전에 들어오려는 그러한 그 진입을 시도하는 아주 그 과정이 좀 그 격렬했습니다. 몸싸움도 있었고 또 경찰관이 동원되는 등 아주 대단히 그 염려스러운 소란스러운 일이 벌써 2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때 예정숙은 앞장서서 진입을 시도하면서 그 이제 저 뒤쪽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문의 손잡이를 톱으로 이렇게 파손하는 있었습니다. 근데 정전이었기 때문에 그게 어둠 속에서 이 톱으로 이제 파손을 한 거죠. 이 에녹 성전의 그 문은 이 잡아당기는 그러한 그 당시는 그 방식이기 때문에 이 오히려 파손함으로 인해 갖고 이 잡아당길 그게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입장하지 못하고 거기에 있었을 때 우리 이영란 권사님께서 그 가까운 성도들에게 이러한 사실이 있었다라는 내용을 카톡에 올렸는데 이 내용을 이제 예정숙이 이 내용을 알고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고발, 민형사상으로 고발을 한 것입니다. 그러다 이게 2년 동안 이제 진행된 것입니다. 일로 인해서 이영란 권사님은 또 주변 분들에게도 많이 기도 부탁도 하시고 또 저한테도 말씀하셨고 경찰, 검찰 또 이렇게 서초동 많이 다니셨는데 또 그때 증인이 계셔요. 우리 두 분 장로님. 또 보니까 경찰도 이 증인으로 나왔더라고요. 이런 가운데에서 어쨌든 일단 형사의 이 재판은 어제로 일단 끝났습니다. 이 근본 법원의 판결이 개인의 판결이지만 핵심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지난 2022년도 3월 26일과 4월 3일 당회를 방해했던 그 이승현 추종자들에 의해 진행됐던 이 당의 방해가 재판부가 이것을 사실관계로 인정했다는 점이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앞으로도 이 유사한 그러한 판결이나 재판이 이루어진다고 할 때 이것이 반드시 선한 좋은 영향을 미칠 줄로 믿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서 이게 중요하다 보니까 평산 우리가 위임한 그 변호사 사무실에서 정리해서 보내주셨는데 예정숙이 문고리를 잘랐다는 카톡의 내용은 거짓이 아니거나 이영란 권사의 카톡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다. 이제 이렇게 판사가 이제 기록을 한 것이죠. 그리고 그 근거로 당의 방해 당시 예정숙은 매우 거친 모습을 보였으며 실제로 문고리가 붙어있는 문을 열고자 시도했고 강성영으로부터 톱을 건네받은 사실은 인정했다. 자르지는 않았지만 받았다는 말은 인정했다는 거예요. 누군가 자른지는 자기도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이 허위 사실을 이 법원에서 얘기하는 건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이와 반대로 이영란 권사는 예정숙을 비난할 비방할 목적으로 카톡을 올렸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오히려
개인을 비난하기보다는 이승현을 지지하는 쪽이 당의 방해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거친 수단을 동원했다는 사실을 비판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니까 이영란 권사님의 의도는 개인 명예훼손이 아니라 이 교회의 어떤 그 이제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 대한 것을 알리는 데 있다. 이것을 이제 법원이 이렇게 인정한 것입니다. 또한 이 사건은 당의 방해 행위에 적극 참여한 예정숙이 자초했다고 볼 수 있으며 이영란 권사의 카톡은 교회의 교인들의 관심사에 여론 형성에 기여한 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게 판사가 이렇게 판단해 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결국 예정숙이 문고리를 잘랐다는 내용은 사실이거나 사실이라고 볼 근거가 있는 반면 이영란 권사는 교회 내부 혼란을 정리하고 질서를 되찾아 건전한 신앙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카톡을 올렸다고 볼 수 있다. 이 참 판사가 은혜를 받으신 분 같아요. 이렇게 참 써줄 수 있다는 거는 사실이거든요. 정확하고. 그래서 우리 편을 들어줬다 이런 개념보다는 그동안 당회를 방해했던 그 교회 내 이탈측 이 행태가 경찰, 검찰 이렇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잘못 전달됨으로 잘못 판단할 때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면에서 그리고 앞으로 많은 재판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대단히 참 감사한 판결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고 또 이제까지 승소로 이끌어주신 우리 평산 변호사님들 감사드리고 또 증인으로 두 장로님이 뭐라 이제 이름은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이 두 분이 꾸준하게 이렇게 가셔서 증인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기까지 어려운 자리에 기도하시면서 묵묵히 자리를 지켜주신 우리 이영란 권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현재 교회는 이탈 측과 많은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지난번에 한 50번이다 50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100개가 넘는다 그래요. 100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판결이 난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저들은 피할 수 없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더욱 힘차게 교회를 지키고 말씀을 파수하고 더 나아가 우리 교회의 사명 전 세계 열방의 구속사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우리가 더욱더 힘을 다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라면서 광고의 말씀 마칩니다. 감사합니다.